middle of the road. It's just a feeling of a distant melody unknown. I was doing fine, I minded my own business till the day you took me home. You came into my life.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올의 대표적인 까나주 키팅법의 가방이 저에게 너무 여성스러워서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서 디올에서 몇 년 전부터 밀고 있는 이 패브릭 패턴 가방이 정말 고급스럽고 캐주얼해서 갖고 싶었거든요. 근데 저희 엄마가 자꾸 그 종이 가방 같다, 너무 딱딱한 느낌이 싫다고 하셔서 고민을 하다가 좋아하는 이 패턴 느낌의 가방이 절충이 된 초신상 아이템이 나왔다고 해서 실물로 보러 갔다가 딱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바로 하게 된 것 같아요.
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아직 아무도 많은 분들이 들지 않았다는 사실도 좀 좋아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오블리크 패턴보다 이 뜨알주 패턴이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전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더 캐주얼하게 벨트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. 안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좋고 스퀘어 쉐입을 하고 싶으면 이 끈을 짧게 하면 이제 이런 스퀘어 쉐입이 나오고 끈을 최대한 이렇게 접혀주면 좀 다른 쉐입의 호복백 느낌의 쉐입의 모양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아무래도 조금 포멀한 것보다는 캐주얼하게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딱 이 가방이 딱 가볍게 되게 여기저기 매치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이 패턴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셀러님 말로도 엄청 초신상 백이라고 하셨어요. 제가 구매했을 때 이거 들어보고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분도 이게 예뻐 보여서 저거 뭐냐고 해서 한 분도 또 구매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이걸 들고 나가볼 거예요. 함께 오늘 날씨 너무 좋다. 자기 뭐 마실 거야? 홀드브루 라떼. 홀드브루 라떼 하나랑 그냥 라떼 한 잔이야. 기분이? 오른쪽이 디카페인 라떼고요, 왼쪽은 유일 라떼예요. 안녕하세요. 고른 거는 이것입니다. 제가 사실 운동화를 많이 신진 않긴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런 베이지 톤의 뉴발란스를 선택했습니다. 근데 이거 끈이 통통해서 좀 귀여워. 쉐입이 되게 귀엽게 빠진 것 같아.
이게 강남구인가? 요거 봐, 강남구인가? 오, 신기해.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옆에 이 뿌리도 죽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받침대를 대주니까 또 살아난 것 같아요. 내가 먼저 들었을 줄 투자받아. 마지막 한 점. 팥 없는 거 두 개, 팥 있는 거 하나예요. 설탕은 어떻게 해요? 설탕은? 팥 묻혀주세요. 네, 높은 거 하나가 팥 있는 거예요. 네. 팥 7,000원. 자기 안 흔들리, 안 흔들리.